안현모의 핫 뉴스 팝 영어. 안녕하세요. 안현모입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Happy New Year!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I wish you all the best in the year 2019. 2019년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에도 저와 함께 매일 핫한 뉴스를 들여다보고 관련된 팝송 이야기도 나누고 또 영어 공부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한 뉴스 팝 영어만 챙겨 들어도 화제의 뉴스와 영어 표현을 함께 익힐 수 있다는 점 기억하면서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그러면 오늘의 한 뉴스 알아볼까요? 핫 뉴스. 13월에 보너스일까, 세금 폭탄일까.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번 달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시되는데요. 160만 개 기업, 1,800만 명의 직장인이 대상입니다. 올해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큰 폭으로 늘어났고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세액 공제율도 확대됐습니다. 또 연봉 7천만 원 이하라면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본 금액도 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의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은 15%지만 책이나 공연표를 산 비용은 30%로 공제율을 올렸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를 90%까지 깎아주는 혜택도 적용 나이를 34살까지로 더 올리고 최대 기간도 5년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새로 추가된 혜택 가운데 카드 지출 등 출처 확인이 가능한 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국세청은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공을 확대하고 모바일에서도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 꼼꼼하게 할수록 이득이라고 하죠. 발품을 팔면 파는 만큼, 또 클릭을 하면 하는 만큼 공제 혜택도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요. 조금 귀찮고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하나하나 잘 챙겨봐야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한 나 자신에게 내가 주는 보너스라고 생각하면 거를 수가 없지 않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준비한 오늘의 키워드송은요. Donna Summer의 She Works Hard for the Money입니다. 노래 먼저 들려드릴게요. Donna Summer의 She Works Hard for the Money 들으셨습니다. Donna Summer, 디스코의 여왕으로 불렸던 뮤지션이죠. 이름에 Summer, 여름이 들어가서 혹시 여름에 잘 어울리는 디스코를 공략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원래 본명은 La Donna Adrian Gaines입니다. 그런데 헬무트 썸머라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배우와 결혼한 뒤에 남편 성을 따라서 철자는 다르지만 성의 발음을 따라서 자신의 이름을 돈나 썸머로 변경했던 겁니다. 나중에 이혼을 하기는 했지만요. 핫 스타프를 포함해서 여러 곡이 클럽에서 인기를 끌었는데요. 오늘의 키워드 송 She Works Hard for the Money도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앨범 자켓 사진을 보시면요. 식당 직원 복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메뉴를 받아 적는 그런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일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죠. 노래 제목도 She Works Hard for the Money. 그녀는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라는 뜻인데요. 노래 내용도 그렇습니다. 몇 푼 안 되는 적은 팁을 받으면서 힘들게 일하고 있으니까 잘 대해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곡에서 알아두면 좋은 표현 하나씩 살펴볼까요? 팝 영어. 항상 부지런히 일하는 그녀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지 첫 번째 표현 먼저 들어보시죠. You better treat her right. You better treat her right. 해석하면요. 지난번에 캐롤 설명하면서 짚어봤던 표현이죠. You better 동사 하면 당신은 동사하는 것이 좋다라고 알려드린 적 있는데요. 또 나와서 반갑죠. 무엇하는 편이 좋다, 무엇하는 것이 낫다인데요. 무엇이냐 하면 treat, 대하다,
누구를? Her, 그녀를. 어떻게? Right, 맞게입니다. 정리해보면요. 당신은 그녀를 맞게 대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즉, 잘해줘야 합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You better treat her right. You better treat her right. 들으셨죠? 여기서 treat은요. 대해주다, 대접해주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뒤에 목적어가 바로 와요. Treat me, treat you, treat her, treat him, treat them, treat us 이런 식으로요. 그 뒤에 여기서는 올바르게 라는 부사로 right, right을 붙였는데요. 무엇처럼 대하다 라는 표현으로 뒤에 like 무엇 무엇을 아주 아주 자주 씁니다. 예를 들어서 treat her like a baby, 아기처럼 대하다, treat her like a lady, 숙녀로 대해주다, treat her like a princess, 공주 대접을 해주다, 이렇게요. 그래서 만약에 나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마, 나를 그렇게 취급하지 마 하시려면 don't treat me like that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대하지 마 라는 의미로. 자, 그럼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다음으로 알아볼 가사 더 들어볼까요? It's a sacrifice working day to day. It's a sacrifice working day to day. 해석하면요. It's a sacrifice. 그것은 무엇이냐? A sacrifice. 희생이다. 무엇하는 것이 희생이냐? Working. 일하는 것이 희생이다. 그런데 어떻게 일하냐? Day to day. 나날이. 하루하루. 즉, 매일매일 일하는 것은 희생입니다. 라는 뜻이었어요. 다시 들어보실래요? It's a sacrifice working day to day. 빨리 발음하시면 It's a sacrifice working day to day. 들리셨나요? 여기서 부사 day to day 라는 표현을 주목해보고 싶은데요. day 두 개가 연결돼 있죠. day에서 day로 라는 뜻인데요. 결과적으로 매일매일이라는 뜻이긴 하지만 그냥 우리가 잘 아는 everyday랑은 미세하게 다른 뉘앙스가 있어요. everyday는 같은 일을 매일 똑같이 단순하게 반복한다는 느낌이라면 day-to-day는 반복적이고 또 정기적이긴 하지만 그날그날 상황에 따라 하루를 하고 또 하루를 하고 또 새로운 하루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매일 하루살이처럼 하루씩 막아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언가가 It is determined day to day 하면 매일 결정된다. 그날 그날 아침마다 새롭게 결정된다. 이런 뜻이고요. So much is happening day to day 하면 매일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뜻인데 So much is happening every day 랑은 약간 다른 어감이 있어요. 둘 다 매일 각종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건 맞는데 day to day 하면 좀 더 하루 자고 일어나면 또 뭐가 터지고 또 하루 자고 일어나면 뭐가 터지고 달라지고 이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도 I hope you're learning a lot day to day. 매일 하루가 다르게 많은 걸 배우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표현들 정리하면요. You better treat her right. 그녀에게 잘해주는 게 좋을 거야. It's a sacrifice working day to day. 그날그날 일하는 것은 희생이야 였습니다. 안현모의 한뉴스 팝영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현모의 한뉴스 팝영어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팟캐스트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키워드송 복습하면서 마칠게요. Donna Summer의 She Works Hard for the Money.